안녕하세요, AMG입니다. 이번 차량은 벤츠 E클래스 2014년식 차량이고요. 이제 안드로이드를 장착하셨다고 하는데 국내에 있는 걸 사신 것 같아요. 그리고 로이키를 장착할 건데요. 이렇게 스타트 버튼이 생성이 될 거고, 키는 구형키에서 신형키로 바뀌면서 두 개가 생성이 될 겁니다. 스마트 키고요. 시동 걸 수 있고. 자,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E클래스 400 2014년식 차량 로이키 작업 완료되었고요. 보시면은 핸드폰 모바일 그리고 이제 로이키 신형키가 두 개가 생성이 됩니다. 하나 고객님이 갖고 계시고 여기에서 문 잠금 누르시면은 잠기고 창문이 올라가요. 그리고 여기 누르면은 여기 길게 누르시면은 그리고 트렁크. 자, 트렁크는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 내려가고 그리고 거리가 멀어지면은 자 뒤로 한번 가볼까요? 지금 잠긴 것 같은데요? 그죠? 그리고 가까이 오면 안 눌러도 되는. 네네. 여기 보시면 온라인이랑 BT라고 되잖아요. BT는 이제 블루투스로 예, 온라인이 안 되셔도 예, 블루투스만 연결돼도 아, 블루투스로 예. 네, 온라인 지하나 이런 데는 안 뜨잖아요. 안 뜨는 데가 있잖아요. 예, 예. 예, 그럴 때 성공적으로 보냄이라고 나오잖아요. 예.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얘도 마찬가지고 스타트. 자, 리모컨 좀 보세요. 길게 누르시면은 얘는 보시죠. 얘로도 당연히 시동이. 예. 기종마다 약간 틀린 것 같은데 잠김 열림 잠김 누르시고 길게 누르시면 시동이 꺼져요. 예, 열었다 닫아야 된다는 이제 옵션을 줘야 돼요.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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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들어오셔가지고는 브레이크 잡고 그대로 주행하시면 되고 스타트 버튼 지금 생성됐죠. 보시면은 한번 누르면 시동이 걸리죠. 여기에서 한번 누르면은 온이 돼요. 감사합니다. AM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